길이 좁아요. 차두대 교행이 안 된대요. 가다가 조금 공간이 있는 데에서 거기서 서로 비켜서 가야 된대요. 오른쪽으로는 네, 차가 벼랑이에요, 벼랑.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가운데로 옵니다. 저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차가 오면 서로 양보해줘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. 자, 오른쪽으로는 벼랑이 낭떠러지예요. 오, 이런. 아니, 여기서, 저 차가 오기는 내가 오른쪽 비켜주려고 그러는데 와서 그냥. 여기가 공간이 조금 있네, 여기가. 예, 처음에는 공간이 없었는데요. 여기 올라 보니까 여기만 공간이 있네요. 이렇게 조금 공간이 있네요. 이렇게. 예. 아니, 저 버스가 오는 걸 보고 이제 서로 여기서 서로 이렇게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비켜주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았습니다. 아, 이곳이요. 이렇게 됐어요. 예. 이렇게. 예.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 비켜주면 안 됐나 했더니 이제 버스를 보고 요 앞에는 공간이 없었어요. 여기만 공간이 있어요. 여기만. 버스가 천천히 왔으면 내가 이쪽으로 비켜주고 버스 가고 그랬으면 되는데 그냥 달려왔고. 예, 도로폭이 이렇게 좁아요. 이렇게 좁아서 안 되고 거기만 이제 공간이 있는 거예요. 거기만. 예, 여기만. 근데 버스가 뻥 달려왔고 방법이 없었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이 좁은 길에서 예. 아니, 버스가 속도만 줄였으면 내가 이쪽으로 비켜줄 수 있었는데, 요 밑에는 좁아서 내가 우측으로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. 그런데,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버스가 이제 확 내려왔어요. 자,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버스가 더 잘못했습니까? 버스 100% 잘못입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? 자, 투표 시작. 네. 여러분들은 버스 100%라는 의견도 있고요. 아, 블박차도 잘못이라는 분도 계시군요. 블박차도 잘못이라는 분이 한분 계신데 어느 분이실까 궁금하네요. 유성하이님께서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시네요. 버스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6%, 버스 100%라는 의견이 52%입니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. 네, 근데 이분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. 왜냐하면요, 경찰이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답니다. 그 이유는 여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왔다. 어떻게 보십니까, 여러분들? 아니, 좁은 길이로 오다가 여기서만 넓어진 버스가 확 와갖고, 예. 아, 옆으로 피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데. 여기가 전라남도 완도예요, 완도. 이곳이 전라남도 완도인데요. 아니, 여기서 가상의 중앙선을 갖다 생각할 수 있나요? 좁다 보다 고기만 잠깐 넓어졌는데요.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니까? 버스 100%냐? 아니면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느냐? 블박차 잘못이라 그러면 뭐가 잘못일까요? 길이 좁으니까 혹시에 대비해서, 아, 여기 차가요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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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줬더라면 빵! 아유, 근데 버스가 이럴 때 빵빵 하면서 다녀야 되나요? 아니면 커브길이니까 혹시에 대비해서 넓은 데가 없어서 요 살짝, 오른쪽으로 살짝 빠졌었는데 그걸 안 빠진 거? 빠졌어도 저렇게 달려오면 사고 났을 것 같은데. 물론 부딪히는 면적만 좀 좁아지지. 그리고 이 거울은 올라가는 쪽에서는 안 보이고 내려온 쪽에서 이 버스에서 보이는 거울 아닐까요? 마음 같아서 버스 100%, 현실적으로는 버스 80, 블박차 20. 그 정도 생각하고 싶은데. 이 관할, 이 경찰서에서는 블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한답니다. 5월 14일이나 5월 20일 둘 중에 한 번, 네, 한블리 출연자들, 패널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,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라남도 경찰청에 왜 내가 가해 차량이냐? 나 억울하다. 재조사, 이의 신청해 보세요.